여러분들은 캐릭터가 직접 블랙으로 쓸 수 있는 밀리테크 칸토 MK6를 리뷰해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이것으로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전편의 에레보스 편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총 같은 경우는 팬텀 리버티 DLC가 꼭 필요하고요. 메인 퀘스트를 하셔야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메인 퀘스트를 밀다 보면은 이런 장면을 보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 소미를 잡아야 됩니다. 리드가 송보드를 잡는 걸 돕는다. 자 그러면은 송소미 씨가 폭주하는데 이대로 스토리를 쭉 밀어주세요. 자 그리고 미션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런 장면을 보게 될 거예요. 웬 거미 로봇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저희는 창고를 찾아야 됩니다. Do you have any idea how fast I am? How fast is fuck boy? 이쪽에 엔지니어링 얘를 열어. 그럼 앞에 창고가 있죠. 이 창고가 지금 망가졌어요. 그래서 바로 뒤에는 여기 창고로 들어와 줍니다. 들어오고 쭉쭉 문 열어. 잠깐 숨을 깨요. 대기. 자 여기서 로봇 가는 거 보고 바로 뒤쪽에는 배전판을 열어줍니다. 됐어요. 그리고 다시 나와. 문 열고 문 열고 여기에서 창고 키고 잠금 해제. 됐습니다. 눈앞에 있는 거 이거. 이게 바로 에레보스의 설계도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미션을 쭉쭉 진행해 줍니다. 여러분들 다음 구역으로 이동하다 보면은 이런 장면을 또 보게 될 거예요. 여기서 이거 켜주고 여러분들 실험실에서 시작합니다. 스타트. 나와. 자 앞에서 이 대화 좀 들어주다가 들어가 줍니다. 실험실. 실험적 프로토타이핑 거기로 가야 돼요. 실험적 프로토타이핑. 자 들어오시면 여기 안에 전설 사이버웨어인 밀리테크 칸토를 얻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다시 미션을 쭉쭉 진행해 줄게요. 지금 이제 거미가 죽었어요. 그럼 가까이 와서 행동 시스템 부품 이거를 꼭 챙겨야 됩니다. 이제 모든 퀘스트를 완료하면 집에서 깨어날 거예요. 지금 이제 요코한테서 메시지가 와야 되거든요. 아니 이렇게 메시지가 안 오는 거야. 24시간 기다려 볼게요. 메시지가 왔네요. 알 수 없는 발신자가 보낸 메시지를 읽으세요. 자 이런 메시지가 오면은 성공이에요. 그냥 대충 아무 말이나 해줍니다. 넨 러너와 만나십시오. 나와서 여기서 바로 텔포 가부키 시장이죠. 이쪽으로 갑니다. 문 열고 들어오시면 요코씨가 있죠. 행동회로 문제를 해결해줘. 그리고 요코가 해독할 때까지 기다린다. 데이터 샤드 이거를 받으면 끝. 여기서 이제 K키를 누르시고 이걸 만들어야 돼요. 밀테크 칸토. 이제 부품이 3가지가 필요한데 캐러베레스 부품 일단 이건 생겼고 티어5 아이템 부품 만약에 이게 없으신 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분해하시면 돼요. 제트키. 그러면 티어5 부품이 생기죠. 그리고 티어5 퀵핵 부품 이게 지금 없는데 이럴 때는 지도에 있는 넷러너 상점 여기에 가서 퀵핵 부품을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처에 리포닥으로 가줍니다. 여기서 운영체제를 바꿔주는 거예요. 사이버 덱으로다가 일단 바꿔. 그리고 나와서 아이키 사이버웨어 이 창에서 얘들을 분해해줍니다. 하나 둘셋넷이 정도면 됐겠지? 자 그러면은 모든 품을 모았어요. 제작 됐어. 그리고 다시 리포닥한테 가서 운영체제를 밀리테크 칸토로 바꿔줍니다. 설명책을 보시면은 블랙홀 게이트웨이를 직접 쓸 수 있다. 이 퀵핵은 확산돼서 주변 5m 이상의 적 순명을 감염시키고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다른 퀵핵이랑 성능은 비슷한데 슬롯이 4개밖에 없네. 다른 애들은 8개씩 있는데. 자 그럼 바로 블랙홀 해킹을 써볼게요. 블랙홀 게이트웨이 램이 12개 필요하네. 발동. 됐어. 기다려. 지금 업로드가 가고 있고요. 업로드 속도가 생각보다 느리네요. 됐! 나이스샷! 원킬! 그리고 다음 친구도 블랙홀 다시 한번 더 발사! 빨리! 그렇지! 나이스샷! 비명소리가 정말로 마음에 들어요. 자 그렇다면 이 블랙홀의 데미지가 얼마나 강한지 이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처에서 조금 소란을 일으켜서 맥스텍을 불러볼게요. 오 왔다! 맥스텍! 맥스텍 내리고요. 자 스톱! 블랙홀 게이트웨이 맥스텍한테 써야 되는데 램이 23개나 필요하다고? 자 여러분들 이럴 때는 방법이 있어요. 램이 부족할 때 쓰는 스킬이 있죠. 스킬창에서 지능 여기서 오버클럭을 배워줍니다. 이 키를 눌러서 오버클럭 모드에 들어가고 램 대신에 체력을 소비해서 해킹을 할 수 있어요. 오버클럭 블랙홀 게이트웨이 업로드. 그런 다음에 버팁니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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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지마. 웬? 나이스샷. 체력이 25% 정도 떨어졌고 근처에도 블랙홀이 감염 전염돼요 이게. 자 다시 한번 더 블랙홀을 심어줍니다. 나이스샷. 55% 블랙홀이 강력하긴 하지만 아쉽게도 맥스택을 원콤 내진 못해요. 자 이번에는 블랙홀의 확산 범위로 볼게요. 근처에 적들이 몰려있을 때 블랙홀 게이트웨이 이 근처로 모아. 근처로 모아. 대기. 대기.
대기 날씨 터지고 근처에 사람 죽어야지. 블랙홀 터지고 터지고 끝이야. 이게 확산될 때마다 자동으로 램을 소모한다. 그러니까 램이 많이 있어야 많이 확산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생각보다 별로 안 좋은데? 뭔가 계륵 같은 무기네요. 이거 말고 블랙홀을 총으로 발사하는 에레보스란 무기도 있거든요. 그 무기를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이 총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발사. 오 뭐야. 블랙홀. 오 왔다. 3명까지가 안개네. 제 캐릭한테는 3명까지가 안개군요. 거리가 아니 이 정도인가? 이번에는 사이버 사이코를 잡아볼게요. 오마이갓 실험용으로 적당한 친구가 나왔군요. 블랙홀 업로드 램 9개 필요하고 스타트 업로드 그리고 버텨. 됐어. 블랙홀 터졌고요. 순식간에 체력의 절반을 날려먹었습니다. 참고로 일반 권총의 데미지는 93. 잠깐 스탑. 다시 블랙홀 건드리지마. 원콤. 그렇지 컷. 자 블랙홀 두 방에 사이버 사이코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효과를 찍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토 같은 경우는 블랙홀 업로드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딱히 써먹기가 힘들어요. 차라리 에레보스를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선택은 자유지만. 자 그렇다면 오늘의 컷치는 여기까지.